오랜만에 라이브. 안녕. 오랜만에 라이브를 켜봤습니다. 다들 뭐 하고 있어요? 저는 요즘 말이죠. 지금 월요일부터 고작 3일이지만 저염지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. 저다트륨. 그것이 왜냐? 제가 말이죠. 유전자 검사를 해봤어요. 원래 외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거잖아요. 근데 이 말을 하려고 킨건 아니지만 말이 나온 김에. 한국에도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막 어느 나라 뭐 피가 깊다 뭐 이런 피가 섞여 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유전적으로 내가 어떤 거에 취약하고 어떤 거에 강한지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전 항상 부어있다 생각했거든요, 제가. 근데 유전적으로 나트륨 배출이 잘안 된다는 거예요. 그 정도로 물을 많이 마시지도 않고. 그래서? 원래 짜게 먹지도 않긴 해요. 슴슴하게 먹는데. 아, 내가 나트륨 배출이 잘 되지 않으니까 이제 저염식 식사를 해보아야겠다. 훨씬 더 저염식. 좀 간을 안한 이런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먹고 있는데 확실히 일어났을 때 뭔가 소금기가 없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. 아무튼 간에 그거 보셨나요, 여러분? 그 로디 채널에 올라온 아이니와 제 팟캐스트. 저는 그게 그렇게 1시간 40분 분량인지 몰랐어요. 저희도 그걸 미리 못 봤거든요. 그냥 거의 편집 없는 무편집본인 거예요, 거의. 그래서 꽤나, 어우. 근데 그거를 진짜 하나하나 다 편집하고, 저랑 했다 보니까 이제 한국 거로 했잖아요. 그래서 그 영어 자막하고, 그거를 다 했더라고요. 그래서 해외 팬분들도 다 보실 수 있게 해놔가지고, 좋은 것 같아요. 저희의 TMI 토크 진짜 많이 했는데. TMI 토크 다 보셨나요? 토크가 정말 많은데 그 편집이 하나도 안 되고 다 나갈지 몰랐어요. 한국 영화요? 요즘 좀 그래도 OTT 좀 많이 봤어가지고 일단 드라마는 굿파트너랑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보고 있고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그것도 나오자마자 봤었고 근데 그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그 드라마는 제가 중학교 때 책을 봤었거든요. 당연히 중학교 때 봤으니까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그게 드라마로 나와가지고 신기했어요. 아무튼 그랬답니다. 오늘 잠깐 틈새로 켜보았어요.
3시부터 일정이 있걸랑요. 틈새 라이브. 아, 그리고 제 퍼스널 컬러 검사한 것도 봤나요, 여러분? 저는 여름 쿨 라이트입니다. 근데 제 파우치 다 통과했어요. 화장품 다 잘 쓰고 있다고. 아, 근데 뭔가 분명 쿨 팔레트라고 해서 샀는데 왜 나한테 안 어울리지? 뭔가 이상한데?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제가 그 전에 샀던 것들. 알고 보니까 전 뮤트톤을 쓰면 안 되는데 쿨 뮤트톤 팔레트들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, 제가. 전 무조건 라이트를 써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색상 폭이 엄청 좁더라고요. 민경이 좀 넓은 편인데. 저는 잘 어울리는 색이 많지 않다. 근데 소라색 같은 게 베스트다 하더라고요. 뭔가 딱히 할 말이 있어서 온건 아니고요. 그냥 라이브 안낀지 오래됐으니까. 그리고 유튜브는 계속 고민 중이에요. 어쩌다 보니까 제 알죠? 제첫 옛날 추구미는 약간 요리 그런 느낌이었으나 브이로그 느낌이었으나 그 다음에는 여행 유튜버가 됐잖아요, 제가. 거의. 그러다가 이제 여행도 못 가고 뭘 보여주는 게 좋을까? 좀 생각하고 정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, 유튜브는. 뭐, 할수 있으면 좋고 그런 거니까, 못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거니까. 어쨌거나 제 애정이 담긴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버리지는 않을 거고요.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, 유튜브. 여러분, 그리고 제가 프롬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. 메신저 서비스. 이제 그걸로 하면은 팬분들의 서로 그 소통하는 게 바로바로 그 번역이 돼서 좋더라고요. 맞아요. 컨디션 관리가 최고입니다. 컨디션 관리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. 아무튼 전 이제 3시라서 가보아야 해서 가볼게요. 뭔가 그냥 인사하기 위해 온 거였어요. 와서 갑자기 유전자 검사 얘기랑 퍼스널 컬러 얘기를 했지만 뭔가 무슨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튼건 아니었기 때문에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안녕한.